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타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섬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산더미 같은 걱정거리를 안고서 살진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조그만 그 먼지 알갱이 같은 걱정거리가 나중에는 산더미처럼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되는 문제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든 건 아닌데 말이에요. 문제가 마치 마술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젠 다 틀렸어 이런 생각으로 모든 기대를 포기할 때 기적처럼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 가운데 늘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주님 안에서 모든 범사가 형통하시길 소망하면서요,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메시지 주십니다. 인해 장로교회의 이재덕 목사님께서 성령의 나타남 시리즈 설교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그것뿐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요. 사랑한다 제더가. 내가 너를 잘 알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랑한다 제더가. 내게 주고 사랑한다. 자기 이름 넣어서 사랑한다 제더가.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제더가. 내게 축복 할렐루야. 자,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주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 말씀드리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성령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두 번째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된다. 아멘. 아멘. 뭘 사모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늘 사모하셔야 돼. 교회에 오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예배자로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야 내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 거룩한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아멘? 아멘. 준비 안 되면 못 받아요. 예, 준비를 해야지 은혜를 받으려면은. 목욕탕에 오면 그 때를 밀기 전에 먼저 내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한 15분 이렇게 불린 다음에 때를 밀어야 그 때가 잘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 아멘? 아멘. 예, 준비, 마음으로 준비를 잘 하셔야 돼. 하나님 오늘도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겁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한 말씀을 나한테 주실 텐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서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해주시고 그 옥토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좀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좀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아멘이죠. 그래서 이 지난주에는 제가 기름 부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윗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었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니라. 아멘. 아멘. 뭐가 크게 감동해?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은 뭐예요? 성령.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Holy Spirit이에요. 거룩한 영이 다윗을 사로잡으니까 다윗에게서 그의 신이 크게 감동하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그날 이후가 있어야 돼요. 그날 이후. 아멘이죠. 그날 이후. 저는 여기서는 이재동 목사는 그날 이후가 언제 있었냐면
그 정확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한월산에서 있었어요.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그곳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다가 저한테 그날 이유가 찾아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나갔지만은 아직도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 있었고 세상 것을 좋아했었고 세상 문화를 좋아했었고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한월산 가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날 이후 나에게서 그런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그런 그 터닝 포인트 그리고 그날 이후에 포인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네, 그런 게 있어야지 공허하지 않죠. 그렇죠? 다윗에게 그날 이후 놀라운 역사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세요. 다윗을 축복의 도구 사용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로잡으셨어요.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판 데이빗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이후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가져나갔던 건 무엇입니까? 뭘 가져나갔습니까? 혹시 미사일을 가져갔습니까? 혹시 총을 가져갔습니까? 탱크를 몰고 갔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움하러 나갈 때 갑옷을 입었습니까? 창을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골리앗은 창과 단창과 칼로 무장하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멘. 아멘. 무엇으로 나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그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둡습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둡습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것은 백지수표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사용하면 물러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용. 아멘이죠. 아멘. 아무것도 안 가져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가 가져 나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지저스 네임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나간 것은 물맷돌 챙겨서 나갔어요.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돌리다가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 그 물맷돌이 무슨 힘이 있을까? 그 돌멩이 하나가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 물맷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마치 성령의 미사일이었던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환경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여러분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골리앗,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골리앗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해서 쓰러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런 그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선지자의 권세를 말씀드리다가 마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 선지자의 권세가 오면 가르침의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멘. 뭐가 와요? 가르침의 능력.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원저자고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자에게 권세가 나타나고 믿는 자는 쓰러지지 않고 믿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 믿는 자는 처지지 않습니다. 절대 처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는 자는 처지지 않습니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자는 네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라.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나에게 가득 차 있으면 나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성령이 나오지 않겠어요? 나한테 가득 찬 게 성령이니까. 나에게 만약에 혈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해봐. 여기 내 영혼에 혈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해봐.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혈기가 나오는 거죠. 내 안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봐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그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영혼은 그릇이에요. 따라합니다. 영혼은? 그릇이다. 그릇이다. 마음은 그릇이다. 따라합니다. 마음은? 그릇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여기에 성령으로 가득하면 성령이 나오게 돼 있지, 그치? 말도 성령이 나오게 돼 있죠. 아름다운 말이 나오겠죠. 사랑의 말이 나오게 돼 있죠. 섬김의 말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하면 너희 속에서 말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아무에게나 성령이 말할까? 성령도 없는데? 사모하지도 않는데? 어? 성령이 아예 이 안에 없는데? 깡통인데?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실까? No way.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그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아멘이요? 아멘. 예. 놀라운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봐봐요. 자, 안에 있는 게 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마음이 성령통인가? 내 마음이 쓰레기통인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내 마음의 그릇을 보세요. 26절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아멘. 밑줄 한번 해봐요.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친대. 아멘. 가르친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지시를 해. 성령이 지도를 해줘. 성령이 꿈에도 나타나시고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예배할 때도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예민하면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예? 여기 그러니까 영어로 will teach you all things. Will teach you all things. Will remind everything. 그러니까 all thing, everything. 이것은 성령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완벽하게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완벽하게 나를 이렇게 키워가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반만이 아니에요. 절반만이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죠. I shall not be in want. 이건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따라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그 23편 6절에 가보니까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잔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그냥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지만 이게 설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볼 땐 쉬운 것 같아요? 어때요? 되게 쉬울 것 같죠? 그냥 책이나 몇 줄 읽고서 그냥 여기다 적어가지고 와서 목사님이 하나 보다. 예? 아니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설교합니다. 아멘. 성령이 조명을 해주셔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입으로 하는 설교 말고. 나 입으로 하는 설교 별로 안 좋아해. 뭐로 해야 돼? 가슴으로 해야 돼. 설교는. 아멘. 아멘. 가슴으로 해야 돼. 설교는 영으로 해야 돼.
예? 그런 성도들도 가슴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 영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아멘이죠. 그래야 그 역사가 나타나지. 나는 입으로 하고 여러분은 귀로 듣고 가슴은 안 움직이고 그럼 아무런 역사 없는 거예요. 예? 떠듬떠듬하는 설교, 잘 못하는 설교지만 내용도 시원찮지만 내가 기도하고 영으로 하는 설교, 가슴으로 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가슴으로 듣고 영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변화의 역사, 축복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치?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되잖아요.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꼭 성령 받고 예배하시고 성령 받고 찬양하시고 성령 받고 기도하시고 이게 뭐 성령 받으라는 얘기 교회에서만 하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해야 돼요. 아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해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잖아. 그래야 성령의 지혜가 올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그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제가요 집회도 가끔 이렇게 가보고 주일날 강단에 섰을 때 보면 이 기름 부음이 없는 성도들 보면 가슴이 참 아파요. 내가 표현은 안 해요. 개인에게 표현은 안 하지만 참 아파요. 부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교감이 일어나게 하시거든요. 이게 왜냐?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감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영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시체와 같고 송장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교감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아 계시지만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 마음에서 영혼이 대답을 해요. 내가 믿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죽은 시체와 같고 송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게 강연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영혼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제 마음은 상당히 안타깝고 굉장히 답답해요. 막 가슴이 찢어져요. 말은 안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예,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것을 잘 이렇게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세상 것은 잠깐 단절해 놓고 이 한 시간만큼은 세상 거 염려 안 해도 되잖아. 지금 예배하러 와 있으니까 그거 다 접어놓고 지금은 하나님께 포커싱 딱 해서 하나님의 것을 흡수하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스폰지와 같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영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제 영도 그렇고 여러분의 영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영이 닫힌 영도 있고 열린 영도 있어요. 어떤 영은 거룩한 영도 있고 어떤 영은 더러운 영도 있어요. 어떤 영은 뜨거운 영이 있고 어떤 영은 차가운 영이 있어요. 이건 거짓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몸은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가는 그런 영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예,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 아무리 얘기도 몰라. 내가 여기서 백날 얘기해도 모르는 거야. 경험하지 않으면 먹어보지 않은 음식의 맛을 모르듯이 가보지 않으면 그 나라를 모르듯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제가 성령 이 시리즈를 계속하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주에서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오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하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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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함이
기뻐요.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주여, 받은 증거 많고 주여,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 아니 받고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성령여 임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 아버지,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 얻을 얻은 영원 누금 온 누금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줍소서. 할렐루야. 자, 성령의 기름붐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제가 좀 가르쳐드릴게요. 과연 내 삶에 성령의 기름붐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 일주일을 내가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좀 보고 싶다, 성경이 좀 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났다고 하면 성령의 기름붐이 있는 사람이 아멘. 아멘.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나 기도를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기도원이라도 하루 좀 갔으면 좋겠다. 내 삶이 이게 뭔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고, 아유 교회라도 하루 나가서나 기도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들면 성령의 기름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찬송을 흥얼흥얼흥얼 했다. 평소에는 세상 노래만 했는데 갑자기 찬송이 막 나오고 찬송이 그립고 찬송이 사무쳤다. 이 사람은 성령의 기름붐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났는데 딴 때 같으면 세상 얘기나 하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왠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왠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왠지 진리에 대해서 그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는 사람이야. 아멘.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정신이 아니라 성령의 정신인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살지 말고 내 마음의 그 변화, 내 마음의 흐름,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아주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성령의 뜻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묵살하고 살아간다고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셔서, 성령의 소리에 예민하셔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네. 말씀을 들을 때도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 성경을 읽으면 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성경이 쫙쫙 끼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막 4천년 전, 2천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다 나의 이야기로 쫙쫙 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어렵다고 안 보고 그러지 말고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다 끼어져야 돼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야단을 쳤다 그래봐.
그렇게 믿으면 개떡같이 믿지 말고 때려치라고 막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면 성령의 기름붐이 없는 사람은 목사님이 아유 그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때려쳐버려 그랬다고 하면 성령의 기름붐이 없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아이고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요 내가요 때려치려고 했어요. 예? 아유 교회가 여긴지 여긴뿐인지 아세요? 아유 나 갈게요 그리고 가요. 이게 성령의 기름붐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붐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 안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음성으로 듣지요. 나를 살리는 음성으로 들어요. 아멘. 예, 이렇게 신앙이 발전되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 헌금 설교를 했다고 해봐. 헌금 설교. 난 잘 하지도 않지만 헌금 설교를 하면 성령의 기름붐이 없는 사람들은요. 표정이 어두워져요. 표정이 굳어져요. 예? 그리고 이게 마음의 문을 자꾸 닫아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붐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 못 드리는 헌금이지만 내가 다 드려봤자 평생 드려봤자 글쎄 저 같은 경우는 나 평생 드려도 나 1억을 못 드릴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내 평생 드리는 헌금이 1억도 안 된다고. 그 작은 헌금을 드리는데요. 이 기름붐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쫙 깨어진단 말이죠. 아멘. 아멘. 쫙 깨어져요. 하나님께서 3대, 4대, 1000대까지 축복하신다는 것이 그냥 쫙 깨어진다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분명히 책임질 거라고 하는 것들이 확 믿어지고 잘 바뀐 모처럼 내 심령에서 박히는 거야. 아멘. 아멘. 예? 내가 다 드려도 얼마 안 돼. 내 일생을 다 드려도 얼마 안 돼. 예?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붐 있는 사람은 영청 눈치가 굉장히 빠르다. 예? 눈치가 엄청 빨라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막 야단치면 아까처럼 그렇게 예수 믿을렘 다 집어치워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더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목사님도 야단치면서 속이 상하지 많이 아프지 그지? 좋겠어요? 근데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바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네. 그래서 복 받자는 거예요. 잘 되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예배 시간이 고문이야. 한 시간 동안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지. 찬양하는 거 힘든 거지. 목사님이 야단치면 뛰어나가고 싶은 거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은 거고 막 설교 시간에 팔짱 끼고 있게 되는 거고 막 졸고 앉아 있게 되는 거고 막 설교 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능력 있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꼭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멘. 그 열렬하의 바다 찬양합시다. 열렬하의 바다 힘차게 하면서 한글이래요. 어두워지는 세상길을 주여 어두워진 세상길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한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2절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다시 열려라 해 받아 열려라 해 받아 열려 흥 열릴지어다 눈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눈의 눈을 다시 한번 들여 열려라 열려라 해 바다 열어주세요 아버지 열어주세요 아버지 뜨게 하소서 주여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번 주간에 열려질 거예요 아멘. 기적이 아멘. 나타날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세요 아멘. 나도 열려야 살아 아멘. 여러분도 열려야 사실 거야 아멘. 이번 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열려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해 장로교회의 이재덕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시리즈 설교 메시지였는데요.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통성기도가 강한 교회, 찬양의 능력이 강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강한 교회, 인해 장로교회의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웨스턴과 163가에 자리하고 있고요. 가데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310-634-4084, 310-634-408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화를 대해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혼의 쉼터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39년 전통의 크리스천월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헤럴드 건강 칼럼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1번째 시간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불면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양기가 왕성해지고 음기가 허해지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을 허번불수, 마음이 들떠서 잠을 못 이루는 것을 혼미불수, 지나치게 생각에 빠져서 잠을 못 자는 것을 사결불수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좀 더 살펴보면 첫째는 사려과다, 생각이 많아지면 비장과 심장이 자극되면서 피가 소모되어 잠을 이루기 어렵고 음호화동 오랫동안 영양상태가 부실하여서 신장의 기능이 손상되어서 일어나는 증상과 크게 놀란 나머지 심장과 담이 약해져서 잠을 자기 어려운 심담허겁.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나 분노를 오랫동안 참아서 간장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간양상향. 다섯 번째로는 소화불량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위중불화라고 합니다. 불면증은 뇌의 압력이 불안정하면 불안, 초조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흐려지며 가슴에 문제가 생겨서 가슴이 답답하고 누웠을 때 복부에 통증을 느낍니다. 단순히 잠을 자고 못 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토,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더불어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의 수면 장애의 진단법으로는 첫 번째, 잘 때 미열이 나거나 숨쉬기가 답답하고, 두 번째, 텔레비전, 라디오 소리 등 주변 소음이 유난히 거슬린다든가 잠들 때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밤중에 적어도 한 번은 잠에서 깬다, 간밤에 어떤 꿈을 꿨는지 기억이 난다, 잠에서 깨면 머리가 무겁고 나른하다, 일곱 번째로 건망증이 심하고 계산이 자주 틀린다, 여덟 번째로 우울하고 만사가 귀찮다의 증상이 세 가지 이상 되면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수면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불면증, 밤에 충분히 잤어도 낮이면 갑작스레 졸음이 쏟아지는 기면증,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과 같은 심각한 성인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등 매우 다양한 질병이 원인이 됩니다. 민간요법으로 알로에나 대추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인 혈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 말씀을 잠시 살펴보신 후에 어떻게 하면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서 나오는 구절은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아니면 내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었으므로 로마법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반란죄에 해당하는 사형을 받게 되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움을 사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세금 내는 돈을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화폐에 새겨져 있는 가이사의 얼굴을 가리키시며 기묘한 해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사건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행하라고 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로마법에는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었으므로 율법대로 처리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살인교사죄에 걸리게 되고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법을 폐하는 죄에 걸리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심으로써 여기서도 기묘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른이 먼저 가고 젊은이가 그 뒤를 따라 나가는 것을 보아서는 나이 든 사람이 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돌은 율법으로 땅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이 사람의 마음판에 무엇인가 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이 많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면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뇌와 가슴과 배에 흐르는 기와 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수면장애와 함께 일어나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소, 간 기능 장애, 폐 기능 저하, 위, 대장 기능의 문제, 소변, 대변의 이상, 만성 피로 등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놀랍도록 부흥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직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잠언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벽에 붙여놓고 항상 읽어봐라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뼈가 되고 살이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회를 대해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 40편이죠.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평안한 밤 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신다.